대박이다. 네, 다시 한번 팬들을 그냥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수들이 워밍업을 하고 있어서요. 볼이 반동속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경기 보셨나요?
김기현 선수가 임성태 선수를 가리키고 너에게 보내겠다 서브 에이스를 했던 그 기억으로 두 번째 시도를 하겠습니다. 입샷 가리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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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시도 괜찮은데요. 2위에요. 자 2위고요. 기록 보겠습니다. 백신사 김재현 선수를 좀 보시고요. 자, 이제 하겠습니다. 퍼스트. 자, 포트 2위입니다. 기록 보겠습니다. 백신. 자, 이제 마지막 게임이다. 라스트. 연습입니다. 연습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도하겠습니다. First. 잘 쳤는 거 아니에요? 자, 코트 2위 됐고요. 기록 보겠습니다. 117! 117! 자, 이제 마지막. Last. 아, 분명히 환상한다니까? 분명히. 아웃이 됩니다. 117 기록입니다. 자, 2022, 2023 스파이더 서킹 이크 바이비 선수입니다. 네, 우선 서브 콘테스트에서 우승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앞서 팬분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이태윤 최영 선수입니다. 자, 그럼 두 개가 있긴 했어요. 첫째입니다. 기록 좀 보세요.
선수들에게 조금 노하우를 전해드릴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 처음인 것 같아요. 몰랐어요. 나만의 적용. 저 언니들을 골랐는데 언니들이 긴장된 거 봤어요. 근데 사실 이 대회는 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 서브를 잘 던져준 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공을 돌리고 싶으세요? 샌드로 혹시 좀 나눌까요? 네. 아닙니다. 안 나누셔도 돼요. 혼자 다 가지시고 제가 또 첫 울스타전이잖아요. 끝으로 울스타전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후배들께도 한마디 들려주세요. 긴장도 많이 되고 언니들이랑 같이 하면서 재밌게 노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자, 3세트, 4세트 앞두고 있는 엠스타, 제스타 남자부 선수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주와 선심이 많이 놀린 것 같은데 이런 건 안 된다, 양심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선수 선수의 싸움입니다. 한선수! 시사! 전진하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 선수가 많습니다. 최준 감독에서 정확히 최준 감독이 말 그대로 들리겠습니다. 영석의 춤 비디오 감독. 보기 힘들었다라는 신영석 선수의 댄스를 비디오 감독을 해서 센터라인 침범까지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비디오 감독이죠? 감독님?
네, 신영석 선수의 그 춤이 좀 이상해서. 자, 그러면 얼마나 이상한지. 아, 시끄럽네, 시끄럽네. 아, 시끄럽네. 센터라인 침범. 네, 어린 선수,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반칙입니다. 지스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채널 방송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선수를 환영하겠습니다. 김희빈 선수, 이소연
게임에 참여하고 싶다는 친구들. 우리 녹색옷 입으신. 녹색이야. 자, 한 입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서 여기다 어디서 여기다 유니폼 입으신 느낌 파란색 파란색 나오십시오. 이소영 사랑해 나오십시오. 제 왼쪽에 사범 김인서 씨 유니폼 입으십니다. 나오십시오. 네, 우리 어른이 나오세요. 어른이 행복 배구 중에 누가 나올까요? 행복 배구 다 나오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이쪽으로 오실까요? 우리 선수들, 네, 일본이 아니고요. 일본 이쪽.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자, 이번 시간은요. 이번 시간은,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그러시고, 같이 터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보라비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돌아봤을 때 움직이시면 편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가면서 원하는 선물을 집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라비에게 도착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이 오늘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선수들이 이 나 갖고 싶다. 가져가면 자 이렇게 누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니언즈 냉장고를 우리 선수들이 너무 어제 갖고 싶었는데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선수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게 아시겠죠? 자 연습하겠습니다. 연습. 자 하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연습.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네, 연습이었습니다. 갈게요. 준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진지해서 화답을 못 시킬 것 같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중요한 건 들고 가야 된다. 이하영 선수. 잠깐만, 괜찮아요. 탈락 아니에요? 지금 좀 보세요. 탈락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 목숨이 많은지. 잡으려고. 한 번만 더 들고 가요.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이쪽까지 표정이 많이 떴네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다는 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2등 한다고 하시네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불려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본인까지 너무 오시냐 본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뒤에 팬분들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내가 도그람 6도 하나 키워주세요. 잘해. 잘해. 한 10개 정도 가져갈 것 같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대로 성공!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요가 루틴 필요했어요?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분은 뒤에서 조용히 뭔가를 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 같이 먹거든요. 천천히 보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세 분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라고 지휘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가상화권은 가상화권을 물어보세요.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지만 나는 생각하던 생각하겠다는 거죠. 누구라고 지휘하셨습니다. 뭐? 아, 같은 팀이세요? 누구라고 지휘하셨습니다. 지금 안 아파. 저녁에 많이 아플 거예요. 자, 성관 씨.